자, 나와, 나와. 부산 성지 잘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그 대한민국 검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조사입니까? 야, 벌써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 쪽은 고발인 먼저 조사하고 또 불러 조사하고 또 불러 조사하고 또 불러 조사하고 주구장창 조사하고 피곤하게 하죠. 정작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안 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버립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서도 최재형 목사와 이명수 기자만 주구장창 질리게 조사하고 정작 명품백 수수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 하다가 말들이 많으니 항재 조사 한번 했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또한 그렇습니다. 조국 대전 때에는 수십 개의 구구단체가 고발하자 신속하게 조국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합니다. 근데 고발했던 단체를 조사했을까요? 글쎄요, 기사한 줄 나오지 않았죠. 역시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 거기에 파생된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국정농단,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제보자 강혜경 씨의 조사만 한 번도 아닌 벌써 다섯 번 실시를 했다고 하죠. 근데 명태균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 수사 착수했다는 기사조차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또한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일보마저 명태균 소환 못하는 검찰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왜 우리 쪽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평양으로 쏠린 권력기관들을 바로잡아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바로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명태균에 대해 수사를 안하고 있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결정적 증거로 인해 이제 윤석열 명태균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바로 그 모든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이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맨날 뭐 다그쳐가지고 빨리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고 뭐 결과 미리 보고받고 막 그랬던 거, 그리고 4억에 달하는 돈을 안 주고 한 거, 이미 뭐 불법에 다 가담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여론조사가 계속 떨어질 때 계속 뭐 한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뻥튀기 된 결과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는 알겠지. 윤석열이 몰랐으면 김건희는 알았겠지. 자, 그런데 거기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보도가 뉴스토마토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 PNR 조사 홍보 반복된 기부 행위. 이거를 윤석열이 직접 자기 요게 이제 그 페북인데요. 페북에다가 올린 거야. 이 바로 PNR 뻥튀기 된 탄 여론조사 결과를 딱 내걸고 정권교체 할 사람 누굽니까? 야, 이거 빼박이다. 이걸 나왔어요. 이렇게. 그걸 근데 이거를 홍보로 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한 당사자가 윤석열이다 하는 것이죠. 뭐 내부 참고용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국민 선전용으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밴드 외건 효과를 만들어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실제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관측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 여론을 완전히 호도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망친 거잖아. 사기를 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선거 당선 무효고 그렇죠. 바로 구속감이죠. 당선 무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때 들어갔던 국민 세금 있잖아요. 대선 비용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그 잔고가 그 정도 되나요? 당사 건물을 팔던지 어떻게 해야죠? 안 되면 건물 팔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당사 건물 팔고요. 뭐 당비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죠? 자, 윤석열이 자신의 페북에 정권 교체 해낼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PNR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홍보하고 있었죠. 그래서 혹시나 영상도 있지 않을까. 자, 윤석열 채널에서 그 제목을 쳐보니 정권교체 해낼 사람 누구입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10만 명 가까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세계일보 미래한국연구소. 자, 미래한국연구소가 주관하고 자 PNR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상으로도 지금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윤석열 35.3, 이재명 대표 23.2. 자, 이렇게 쭉 나오죠. 완전 뭐 이재명 대표보다 12% 많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본인의 유튜브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었다는 거. 예? 야, 이거 빼박 아닙니까? 빼박.
자, 양자 대결에서도 뭐 20% 아까 이깁니다. 예, 14% 이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것을 공론화 시켜버렸습니다. 이 후보가. 자, 이렇게 해서 끝. 영상까지 있어요. 지지율을 실제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관측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 여론을 완전히 호도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망친 거잖아. 사기를 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선거 당선 무효고 당선 무효. 그렇죠. 바로 구속감이죠. 당선 무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때 들어갔던 국민 세금 있잖아요. 대선 비용 다 토해내야 됩니다. 더구나 명태균은 소환도 안 해요. 국민일보가 오죽하면 사설로 썼다. 웬일이지? 명태균 소환도 못하는 검찰. 근데 당장 강혜경 씨는 바로 소환하고 명태균 씨는 중간이는 성격도 못 건드리고 큰 소리 쳤잖아요. 나 건들면은 탄핵된다고 했잖아요. 한 달 안에. 한 달이면 날라가. 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 있는 거죠. 그 핸드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꿈 해몽을 하는 관계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아니, 카메라만 조심해요. 보니까. 안 돼. 척키 김재원. 자, 반격이 나왔습니다. 김재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에 있다. 돌 맞고 가겠다 하면 안 돼. 이거 윤통을 향해 던진 말이죠. 자, 이렇게 업고 가겠다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해결할 문제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동에 대해서 갈등만 더 키웠다. 답답하다. 바로 윤통을 저격한 것이죠. 기사 내용에서도 맨탕 해동이었다. 자, 정말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자, 성공, 실패, 빈손, 맹탕이 아니고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됐다. 윤석열 한동훈 해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더 드러내고 갈등을 키웠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에서 와전이 계속됐다는 부분, 윤석열이 말하면 또 대통령실이 말하고 여권 인사가 말하고 그래서 와전이 돼서 일이 더 커지는 그 패턴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뒷이야기 나오지 않겠어야 했다. 척키가 작정했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